말트도 뭐 서울 맛이나 이렇게 수도권 맛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고 싶어서 중국으로 보이스피싱 취업을 하게 됐다는 피의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본인도 실제로 어디를 갔어요? 저는 연변 보이스피싱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50억, 100억 그 정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보이스피싱 피의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심지어 보이스피싱을 가르쳐주는 학원까지 등장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커들이 뽑거든요. DB가 되게 다양해요. 뭐 골프장 거기 골프장 회원들 명세표면 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것도 뽑고 병원 명세표 병원 좀 옥삭한 얘기입니다. 명세표를 나만 먹으면 교도소 그런 것도 뽑아요. 교도소 수감자들은 뭐 얼마 뭐 가족방 뭐 해준다나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가 중국에서 주로 했다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협박이라고 그 화장 채팅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타자로 하는 거죠. 여자 영상 틀어놓고 오빠 빨리 벗어서 그거를 저희는 녹화하죠. 자, 그러니까 화상으로 영상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이 음란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고 예. 그 영상을 녹화해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0명 중 1명은 걸려들었다는 화상 보이스피싱.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젊은 층에서 더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걸려요, 그런 건. 어? 되게 막 대학교 학생, 군대, 대령 어떤 사람 걸렸었는데 그 사람이 7천만 원을 붙였대요. 아이고. 현재 경찰은 일당 중 10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주범을 포함 잡히자는 14명의 뒤를 쫓고 있는데요. 자, 이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의 재판이 바로 어제 열렸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국내 조폭들과 그 다음에 전문 사기꾼 이렇게 양자가 결합해서 아주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습니다. 이들의 타깃은 불황을 맞아 가게를 내놓은 영세업자들. 피해자가 가게를 내놓으면 부동산 전문가와 광고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고 계약자와 거래까지 했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조직적이네요. 권리금 보장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권리 이행 존속 공고라는 게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 두 분 다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고인데. 자, 어떻습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예.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을 내세워서 영세업자들 현혹했습니다. 장사 안 되고 빨리 하루라도 이 가게를 처분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빨리 해가지고 나가고 싶은 심정에서 대부분이 당한 거라고. 조직폭력까지 끼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지속적으로 범행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이런 범행은 지금 국내에서 보면 조폭들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공급하는 쪽에 조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조폭들이 이 사건에 가담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범행할 수 있지 않았나.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금액만 37억 원. 검찰에게 붙잡힌 9명의 피의자들은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혀 그때는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1%도 전혀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자, 또 다른 수법인데요. 30에서 50대 경제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한다는 악질적인 신종 피싱 수법. 직장인이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매물해킹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인터넷 백킹을 대상으로 현재와 같이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메모리 해킹이란 컴퓨터의 악성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컴퓨터 메모리, 자, 그러니까 이 기억장치를 해킹한 이후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예전에는 수법인데요. 정보를 유출한 이후에 뭐 하루나 이틀 또는 뭐 한 시간 두 시간이 시간이 소요됐는데 최근에 메모리 해킹이 가장 큰 위험하게 된 이슈는 바로 불과 몇 분 사이에 그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보안 카드를 입력하자마자 예. 바로 옆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돈을 빼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빼가고 있어요. 네, 실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메모리 해킹 바이러스에 대한 특별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법조차 없는 상황. 아니, 그래요. 컴퓨터를 아예 교체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은 없는 것일까요? 사건을 계속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체 한도를 20만 원으로 줄여놨어요. 아, 그래요? 형사님도 예예예 예, 예. 본인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돈이 안 빠져나가면은
안 빠져나오면 그 피해를 많이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체한도를 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이고. 그 은행을 통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그 뱅킹을 통해서 그 조정